세상을 전하는 뉴스 인사이드의 뉴스톡톡을 전해드립니다. 삼성 물산 건설 부문과 한국남부발전은 8일 강원도 삼척시의 수소화합물 저장과 하역 송출할 수 있는 약 1,400억 원 규모의 인프라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남부발전이 삼척시에 위치한 삼척종합발전단지 부지에 혼소 발전을 위한 3만 톤급 규모의 수소화합물을 압축해 저장하는 저장탱크 일기와 하역, 송출 설비 등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공사입니다. 삼성물산은 단독으로 EPC를 일괄 수행해 오는 2027년 7월 완공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귀뚜라미는 8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일러 교체 비용과 난방비 부담 절감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친환경 보일러 무상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환경부에서 지정한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이며 올해부터는 기본 중위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와 사회복지시설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각 지역별 귀뚜라미 대리점 또는 귀뚜라미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쿠팡이 오는 14일까지 생활 필수품 3천여 개를 최대 70%까지 할인하는 블랙 생필품 위크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LG 생활건강과 유한 킴벌리, 한국 P&G, 애경, 아모레퍼시픽 등 쿠팡 고객이 선호하는 생활용품 브랜드가 대거 참여합니다. 코레일 유통이 SK쉴더스와 철도역 국민안심편의점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코레일 유통이 운영하는 스토리웨이 편의점에 SK쉴더스가 운영하는 ADT 캡스 최신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서울과 용산, 광명, 대전, 부산, 동대구역 등 총 6개역 편의점 10개소를 국민안심편의점으로 지정하고 위급상황 시 보안 인력을 호출할 수 있는 비상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